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법원 특별 일부 노태학,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대법원이 이끈 오산시 지역구 국회의원 재검표 장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오산시 재검표 정검우들과 참관인들의 정언들이 공개되면서 특별함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일관되게 침묵과 무관심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하기야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나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대응하면 할수록 스스로 수렁에 빠진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물들이 발견되더라도 선관위 관계자들은 침묵과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참으로 심장이 특수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은 그들이 범한 범죄 행위가 국가범죄 수준이기 때문에 오금이 저릴 법도 한데 너무 태연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아마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도 사람인 까닭에 주요 증거물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또 고심하고 있음을 이번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 하여금 의심케 하는 것은 첫 번째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이고 두 번째는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 되는 사전투표지를 인쇄한 것입니다. 오산시 재검표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사회적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공격적인 방어책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송에서 한번 투표지 중앙을 접거나 일부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접는 식으로 마치 투표자가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선거관리위원회 노력이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음을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 사전투표지가 현장에서 앱선 프린트로 출력되어 발급된 것이 아니다는 그런 강한 비난과 의혹을 뛰어넘기 위한 선관위 관계자의 고심어린 결단도 이번 오산시 재검표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산시 재검표를 통해서 우리는 사전투표지를 절대로 인쇄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앱선 프린트로 출력해서 사전투표를 현장에 고부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무진장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재검표를 보면서 자신들의 치명적 약점인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 도입한 방법은 바로 대량 고속 제조가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육안으로 볼 때는 마치 앱선 프린터에서 출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속 인쇄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인쇄기가 바로 잉크젯 인쇄기입니다. 인쇄 전문가는 오산시 재검표장의 투표지 가운데 상당수가 이를테면 사전투표지 전체의 경우는 바로 잉크젯 인쇄기, 잉크젯 고속 인쇄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잉크젯 인쇄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장점은 첫째 대량 인쇄가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고 두 번째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앱선 프린트의 출력물과 유사합니다. 전문가들이 루페 확대경 등을 통해서 정밀 감정을 해야 앱선 프린트의 출력물과 잉크젯 인쇄기의 망점 구조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잉크젯 인쇄기가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종이에 찍힌 여러 장의 사전투표지를 자르는, 재단하는, 절단하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놓친 치명적 단점은 사전투표지를 고속인쇄기로 인쇄한 다음에 자르는 과정, 재단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부정선거 증거물들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10월 30일 오전에 발표된 원고 및 원고 측 변호인단 성명서에는 제목이 요식행위로 전략한 대법원의 특별일부 재검표를 규탄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실시된 세 번의 재검표 인천 연수월 경남 양산을 설령등 볼에서 마찬가지로 대량의 부정투표지가 오산시 재검표장에 쏟아졌습니다. 사전투표지 발급기에 장착된 앱선 프린트에서 출력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쪽으로 쏠린 투표지, 각도가 휜 투표지, 녹색이나 파란색 섞인 투표지들이 다수 출현했습니다. 사전투표지를 불법 인쇄 재단한 흔적인 자석투표지, 훼손된 투표지, 테이프 바른 투표지들 역시 역대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조의 흔적인 비정상 기표인이 찍힌 투표지 또한 대규모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은 바로 사전투표지를 잉크젯 인쇄기로 제작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이나 파란색 줄이 섞인 사전투표지는 30년 경련의 인쇄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룻배를 통해 이들을 살펴본 결과 바로 룻배 확대경으로 보면은 빨간색 데이터가 없습니다. 빨간색 데이터가 실종됐습니다. 빨간색 데이터가 실종됐기 때문에 바로 검정색이 나올 수가 없고 녹색이나 파란색이 등장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쇄 과정에서 빨간색 잉크 데이터가 미싱, 실종되어서 녹색이나 파란색 줄이 섞인 사전투표지가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투표지 일부의 선의 색깔이 빨강색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삼원색을 섞어서 검은색을 표현하는데 특정 색깔 데이터가 실종되어서 인쇄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쇄되었다는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앱선 프린터처럼 프린터로 출력된 게 아니고 인쇄된 거란 겁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은폐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재검표장에 등장한 투표지는 현장에 사용되는 앱선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지가 아닙니다. 초록색 줄이 등장하는 것이나 빨간색 줄이 등장하는 것은 모두 다 잉크젯 인쇄기가 인쇄하는 과정 중에 특정 색깔의 데이터가 실종된 상태에서 인쇄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사전투표지를 모두 잉크젯 인쇄기로 인쇄해서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부정선거를 가릴 수 있는 것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을 가리려는 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인쇄 이후에 자르는 과정, 재단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 증거물을 남겼는지 일본에서 활동 중인 오카리나 리님은 한 장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본드 먹은 투표지, 인쇄소 출신입니다. 두 번째는 스카치 테이프 먹은 투표지, 인쇄소 출발입니다. 두 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그리고 재단 흔적을 떼어내다가 옆구리를 찢어지게 만든 투표지입니다. 오카리나 리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모두 다 인쇄소 출신 사전투표지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앱선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지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잉크젯 인쇄기를 동원했지만 그러나 잉크젯 인쇄기는 바로 인쇄소 출신들이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인쇄된 겁니다. 사전투표지가. 피할 수 없는 거죠. 잘못한 일을 한 것이.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